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자, 관계를 통해 성장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 또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로 잘 성장하겠죠.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그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제일 처음에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혼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신 목적은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 개인을 향한 목적, 부지런히 성장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것이에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은 결코 없습니다. 그건 결코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을 진작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라고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조직 하나하나도요. 받는 기능만 있는 조직은 없어요. 반대로 주는 역할만 하는 기능도 없죠. 피를 받았으면 피를 줄 것이라고요. 영양을 받았으면 영양을 줄 것이라고요. 산소를 받았으면 줄 것이라고요. 그럴 때에 그 조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중단되어 있으면 그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제 조건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가 있어요?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 목자의 자리에 실제로는 도둑이면서 양의 그 탈을 쓴 이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하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죠.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더 확장돼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목자로서 인격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고 또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다고요? 진리를 전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꾼 목자가 하는 일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과에 국한시켜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승인 받은 대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지요. 그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정직한 영으로 했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유모처럼 부드럽게 대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아버지처럼 아주 아주 호된 책망을 통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 그런 그 사명감 가운데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런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이에요. 포도나무가 있고 접붙여진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된 것이죠. 접붙여진 것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지의 목적,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이제 붙어있는 것과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건에 들어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장이에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특성의 열매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하게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라고 한다면 주변과 여건 고려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죠.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굿 소울저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의 바로 환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원리와 원칙,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죠. 세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4년 사람들은 몰입해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최소한 4년이에요. 최소한 4년. 대학 과정이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그건 commencement라고 그러죠. 시작이라고 한다. 전문가로서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평생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성공적인 아내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전우가 되기 위해서, 동역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우리는 또 씨 뿌리는, 그 씨를 뿌린 상태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이기도 하죠.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라.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계속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잘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매진할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성장도 없습니다. 업적은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아무리 베스트인 관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와 사도들, 목사와 교사를요, 천사로 주지 않은 목적이 있어요. 천사가 왔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사역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약하디 약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고 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인도하게 하신 까닭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이고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단한 것은 그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굳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 성장의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 성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헌신해야 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헌신해야 되는 사랑의 관계예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관계, 실제적인 관계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나와 같이 되라. 더 확장하면은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하면 이 관계를 하나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물이 잘 돌보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돈 때문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는 바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양의 관계, 그것을 어지럽히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행할 때에 실제적인 마음의 자세는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멸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에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의 자세는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 그것은 복음으로 그래 맺어진 관계인 것인데, 사람의 어떤 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연결된 사람은 이 가운데도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관계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이상이 있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는요, 지금 여건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나 지금 좋지를 않았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탈진했고요. 도아트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악화되어서요, 얼굴색도 말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눈도 안 좋죠. 외모는 그러잖아도 변변치 못한 것인데,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말주변이 없다고요. 그런데다가 또 거칠어요. 말이. 글을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글 쓴 사람 이 사람 맞아?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으로 본다고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극심했죠. 이방인들로부터는 그럼 환영을 받았는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는 그런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주 칭찬받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그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복음 그 자체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자신을 대면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외모 아니겠어요? 몇 가지 외모적인 사실들을 보고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만을 보고서
평가한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제가 깊이 오래된 분들도 있지만은요,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오래 전부터 아는 사람과 같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통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주님이 같은 분이세요. 다 그런 여건 가운데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상이 있어요. 약한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약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본인이 살지 못하는 삶을요, 목자가 살아내게 함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추구해요. 크건 작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목자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그렇게 강하게 살지 못하지만 목자는 그렇게 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목자는 불굴의 사람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는 복음 때문에 목자를 사랑한 사람이죠. 14절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언급하고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울의 약점을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존중했어요.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 아낄 리가 없고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눈이라도 빼서 줄 것 같은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헌신된 관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영역, 그것은 헌신이죠.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신보다, 그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진정한 감사로 반응을 했습니다. 출발은 너무나 좋았죠. 모두가 이 좋은 출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신 출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성장의 삶을, 성장의 그런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라.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축구 플레이어로서 기능은 잘하는데요, 소속된 팀이 없는 선수하고 똑같아요. 잘 가르치는데요. 교사예요.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 가르칠 학생이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동역자의 관계예요. 드디어 나왔죠?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어주신 거예요. 그 위기를 잘 통과하면 이제는 단단한 근력이 붙어요. 아주 단단한 근력이 붙는다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부러울 것 없었던 이 좋은 관계, 그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리겠어요. 태도가.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바울을 존경했던,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외부에서 이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분명히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대한 공격은 필수적이에요. 필연적이라고요. 그걸 막아낼 방법은 없어요. 밖으로부터의 공격과 안으로부터의 공격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들 포함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잘 머물러 있으면은요, 이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보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죠. 상과 유혹과 보상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신뢰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그 존경을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먹히죠. 그러나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 들을 때하고 세 번 들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는요,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적 원리가 아닌다고 한다면요, 강하게 저지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내어주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덕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전혀 덕이 안 되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교제하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고소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목적은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다른 영이 나오고 또 다른 예수가 나오고 또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런데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그걸 잘 받아들였다. 그걸 반드시 시험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입증해서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여과 없이 잘 용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하고 복음 말하고 예수 말하고 성령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인 것이죠. 똑같은 기독교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거부하면서요, 이 왕국은 숨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왕국은 이제 숨겨진 상태에 있는 신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가짜 왕국이 진짜 왕국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독교계예요. 크리스덤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크리스천에티인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가짜 기독교계가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짜 복음 전하고 가짜 진리를 참된 진리로 포장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이지요. 그 연약한 성도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간지러운 것인데 누가 이 간지러운 귀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런 선생만 쫓아다녀요. 그런 설교에만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만 몰려다니는 것이지요.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해로움이 될 것이냐,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에게도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을 대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들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버린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의 비참함.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해요. 똑같은 군복 위장에서 입고 다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말이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말이냐, 그조차도 감지를 못해요. 아니, 그것을 목표로 갖지도 못해요. 내 믿음 생활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심사항은 까십에 있어요. 아, 그런 말을 했느냐고. 아, 그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한번 귀를 내어주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진리와는 무관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바울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교회 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을 함께했던 성도가 그것을 잃어버린 결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 배경을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교묘한 전술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도와줘요.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든지 어쨌든 친근한 인간관계를 맺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나 진리에 집중되어 있고 진리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그 진리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설령 자기가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귀를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도 동조하지 않아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인이?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견디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인격을 손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존경이 허물어지면,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더 이상 그 관계는 존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존경을 인격을 흠집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이부 공격했죠.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흙에 속한 자신이 영적 존재로 상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의 아비의 계략, 책략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허점이 있는 것이요. 실제 마음의 동기를 바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죠. 이간질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정중한 말로 포장해서 전달하는데 또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분별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죄를 지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말 동원하고요. 죄를 지으면서 사역 운운하고 헌신 운운한다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성도와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지막 한 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이런 관계예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모두가 다 동역자 관계이죠. 목자를 주신 목적, 목자는 또 하나 이름이 감독이에요. 잘 감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요, 배우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두가 다 나보다 인격이 월등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본은 내가 교훈으로 받고요. 단점에 해당되지는 부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렸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실패해버렸다. 그러나 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목자는 완전한 사람이어서 양육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허물 많았어요? 그러나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역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사역을 맡겨주셨죠. 역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양무리를 지배하려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목자는 목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만이나 교활로 말미암아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우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인 것인가, 더러운 위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주시해서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죠. 목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사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싸울 줄 알죠? 혈과 육의 대항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세력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백전백패예요. 백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도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싸우는 그 싸움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비열한 싸움이고 더러운 싸움이에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남의 등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있고 가진 비밀 공작을 다 꾸며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상식 하나만 가지면은요 많은 부분 해결돼요. 내가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너만 알아 이런 건 별로 안 좋다. 내가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도 말을 했을 때도 나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잘 성장시켜주시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목자의 사명은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잘 돌보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여야 되죠. 또 지역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시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책망받고
흠과 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 목사 때문이라고 그 소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목자는 목자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자신의 의무가 있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은 그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되는데 제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어떤 사역의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많은 업적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닌 지체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겠죠? 여러분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확장될 것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지체들이면 믿음의 지체들대로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소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에 대해서 100% 호의를 대하고 선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지만은요. 심지어는 여러분에서 아주 까탈스럽게 대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교제를 통해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장하실 것이라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겠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게 해주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